하셨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뒤에 제 뒤에가 민호 형인데 민호 형 워낙 잘 치시니까 좀 찬스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그 도로 잡을 때 태그가 좋았다는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이스를 끼고 태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이 살짝 왼쪽으로 와서 아 이거 자동 태그 아니면은 무조건 세이브다 해서 최대한 좀 뒤에서 잡고 바로 태그될 수 있게. 오늘 영웅 선수 프로 첫 20홈런 달성했는데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네? 근데 축하는 하는데 안 돼. 영웅은 10개가 아니라 30개 그 이상 칠 선수이기 때문에 30개 치면은 그때 축하해주는 진짜 거죠? 제대로 오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MVP 한 번만 꼽아주시죠. 오늘요? 네. 코너죠, 코너. 코너? 그 최영 선수 경기 전에 그 지찬 선수한테 기 넣었는데 네. 오늘 4안타 친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4안타 경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팀이 이겨서 좋습니다. 네. 팀이 이겨서 좋아요? 경기 전에 그 최영 선수가 배트에 기 넣어주는 거 보셨어요? 아 예. 그거 치고 4안타에 혹시 관계가 있을까요?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18홈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막내 화났어. 아 최근에 계속 타격 좀 안 좋았는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내일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MVP 한 번만 꼽아줄 수 있어요? 오늘 MVP 당연히 코너. 코너. 코너 맞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늘 선수님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재 선수 오늘 9회 등판 소감 어땠어요? 네? 9회 등판했잖아요 오늘. 이겨서 좋은 거죠 뭐. 이겨서 좋아요? 오늘 MVP 한 분만 꼽아주세요. 코너랑 민호요. 코너랑 민호 선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MVP 한 분 꼽아줄 수 있어요? 오늘요? 네. 코너, 민호형, 피찬이 다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어떠세요? 아까 그 럭키비키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 매사에 긍정적으로. 매사에 네. 긍정적으로. 다들 덥다 하지만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월. 커리어 첫 월간 10홈런 달성하셨잖아요.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좋고요. 네. 저도 제가 신기하고요. 일단 7월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8월이 정말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 잘해서 8월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8월 목표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무조건 이기는데 중점 주겠습니다. 요즘 좀 체력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아, 좀 힘든데 뭐 지금 너무 힘들다고 쉴 타이밍도 아니고 뭐 힘든 것도 이겨내고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경기 나가겠습니다. 오늘 코너 선수 공 받아볼 때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고 오늘 또 무사사구 8이닝 1실점했는데 굉장히 좋은 피칭한 것 같습니다. 코너한테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요? 코너 굿잡. 감사합니다. 민호 선수도 굿잡입니다. 감사합니다.